법정을 향하며 다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다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.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이재명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1심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엔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법대로 하겠지요. 유죄도 각오하고 계십니까? 그게 됐습니다. 선고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해선 지지자들의 열렬한 응원과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러나 심경을 묻는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대표님 2년 2개월이나 걸려서 재판 지연 논란도 있었는데요. 이 대표는 22분 동안 이어진 선고 공판 내내 꼿꼿이 서 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, 전현희 최고위원 등은 일렬에서 방청했습니다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주문이 선고되자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방청석에선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. 이 대표는 한동안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지 못했고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10여 분이 지나서야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. 이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KBS 뉴스 김태현입니다.